이게 이 보면은 저 칠간산계가 칠칠이 두 개가 떴잖아, 그죠? 그래가 지하명이 개가 떴잖아. 그러면 칠간산에다가 산 넘어 산에다가 아까 태양이 땅으로 진다 그랬으니까 일단 개를 딱 보면 벌써 개를 안 내봐도 아 이거 이게 아주 암울하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되는 거는 알아. 뭐가 안될것 같다는 느낌을 알지만 이 도대체 언제까지 안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이 개를 내보는 거거든요. 아 무조건 안 된다 이래서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우리가 어느 시기를 시기론을 논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칠간산 깨니까 칠에서 지하명이로 바뀌었으니까 육충 깨는 다 있죠. 그럼 지하명이 깨로 바뀌면은 걔가 이제 바뀌어야 되잖아, 그죠? 에? 지하명이 그러면 일육이 바뀌는 거, 일육. 일하고 육효가 바뀌어. 이렇게. 그러면 양음양이니까 이게 인, 아니, 묘. 요거는 음은 미사묘 축해유. 자, 아까 이거 금방 했잖아요. 이거는 해두극이 됩니다. 근거음목을 하는 게. 이거는 해두극이 되는 거라고. 요거는 해두극. 금방 우리 금방 했잖아요. 요거는 해두극이 되는 거라고. 여기 보면은 계점에 관하여 하는 것은 내가 하나 장사를 하려고 가게를 열었는데 이 말이. 그러면은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개념이 여기 딱 들잖아요. 그러면 새가 이제 말하자면은 내가 이렇게 그 이제 돈을 벌겠는가 하는 계점이라는 건 이 결론은 돈을 벌겠다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가 지세했을 때그 새가 기운이 좋으려 하면 이 재가 기운이 좋으려 하면 재예요. 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있어요. 생세를 해야 돼. 생세. 이게 일진이나 월진에서 이거 재를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야 재가 힘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합을 해줘야 돼. 일진에서 재를 합을 해줄 때도 아까 만약에 재가 윤데 일진에서 진이에요. 그럼 진유합을 해주잖아. 토생금 진유합. 그렇게 생합이라 그래 그걸. 생합을 해줄 때또이 재가 힘이 있어요. 그다음 극합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극세가 있는데 극세는 대출하는 돈이에요. 자 이때 요한 가지면 좀 틀려요. 극세. 제가 극을 당해. 이게 쟨데, 이 말하자면 이게 화잖아요? 파극금을 하잖아. 이때는 대출받는 돈이에요. 왜냐하면은 급하게 빨리 돈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 하면은 새가 힘이 있어야 돼. 대출받는 돈이야,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은 그렇고 나중에 개를 실제로 갖다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이해가 되셔요. 그렇게 이제 새가 지세할 때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세 가지를 좀알 필요가 있어요. 생세, 극세, 합세. 근데 극세는 무조건 대출받는 돈이에요. 제가 급하게 극을 당해야 내가 돈이 어디 가서 이렇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이게 지하명이 깨로 바뀌었으니까 칠간산 깨는 두 개가 있으니까 산 넘어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 넘어 산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어려운 사업이겠구나. 무조건 하고, 막, 칠간산이 뜨니까, 이거는 막, 걔 중간에 볼 것도 없이, 이거는 어려운 사업이다,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칠간산이 뜬다는 건 중남이잖아, 중남. 칠간산은 중남이거든요? 중남이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 세상 경험 없는 소년과 소년끼리 만나서 사업을 하는구나,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또, 지하명이 깨로 바뀌었으니까, 태양이 땅으로 이제 이렇게 꺼지는 거고 어둡고 컴컴하고 앞을 알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 굉장히 개가 어렵게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여기 보면 여기 묘니까 목국토 관이잖아, 그죠? 이렇게 개가 동해가 나왔어요. 개가 동해가 나왔는데 이거 보면은 이게 원래 이게 다 육충계잖아요. 진술충, 좌우충, 인신충이다. 육충이 또 육충을 또 만난 거야, 이게. 육충이 묘유충을 또 만난단 말이야. 육충이. 이 나온 개가 다 충이잖아, 충. 원래 육충인데 또 육충, 개가 또 나와가 또 육충이잖아. 그럼 육충이 육충을 만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육충이 육충을 만나면 6개월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육충이 6개월 가기 어렵냐 하면은 12지지가 12개잖아, 12개. 12개잖아. 저거, 이 세력과 이 세력이 같이 합해가 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덩굴 나누는 거야. 그래서 6개월 넘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그냥 그건 이치로 하시면 돼, 이치로. 이 세력이 이 세력을 총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이 제가 있잖아요. 제가 재충을 받았을 때도 이게 망해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재충을 안 했지만 그런 예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괴를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죄를 충을 만 이렇게 제가 죄끼리 또 충을 만나면은 또 이게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그때 건강이기도 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죄끼리 만나면 건강이 극도로 상해갖고 장사를 못해. 이 사람이 못하는 게 장사가 안 돼서 못할 수도 있고 처리자마자 몸이 병이 나가지고 못할 수도 있고 조건은 이유는 많잖아요. 그 죄와 죄끼리 충을 할 때는 건강에 이상이 와서 못하는 건데 여기서는 제가 충을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재효는 지금 공망이잖아, 그죠? 제가 지금 현재 공망인데, 이 제가 공망이잖아. 그리고 손하고 자유파 시켜요. 일단 가깝게 봤을 때 자유파 그러면은 식상과 제가 서로가 도와야 되잖아. 근데 자유파를 딱 시켜버리니까 내가 손님을 밀어내버리는 거야. 손님을 밀어내는 꼴이라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굳이 보자면은 이 새가 일진에 극받잖아요. 목인데 내 관이 극을 받았잖아 지금. 금극목. 요 금극목.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일대가 돼가지고 자기가 시작을 할 때는 막 될 것 같아요. 지금 인월이잖아요. 인월. 6개월 못 넘긴다 그랬으니까 인묘진사오미신 6개월 못 넘긴다 그랬잖아. 이때는 자기가 시작할 때는 이게 같이 이 새가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작할 때는 자기가 왕하잖아요. 막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이거 8월 달에 벌써 이거 절지를 시켜버리잖아. 소나간을 만들어버리잖아. 걱정을 시키잖아. 그럼 6개월 못 넘긴다고 하는 건 여기서 벌써 계절이 나오지. 그럼 이 금왕절이 오게 되면 지금 모광절이지만 여기서 금이잖아. 금목이 상전을 하는 거거든. 자기가 시작할 때는 힘이 있어서 할 것 같으나 여기서 딱 벌써 개가 나올 때 금목 상전을 해버리기 때문에 7월달 8월달 못 넘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봐도 8월달 못 넘겨. 7월달부터 돈이 벌써 좌우충 5월달부터 돈이 새기 시작한다고. 여기 예문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딱 볼 때 5월달부터 새는 게 아니라 4월달부터 벌써 안 돼. 자사절로 가버려. 절지 이때 쓰는 거예요. 절지. 자사절되고 좌우충되고 잠이 천당하고 7월 달에는 묶이고 8월 달에는 끊어지고 그래요. 안 된다고 벌써. 그러면 벌써 달을 짚어 안 짚어봐도 우리가 중간에 일일이 짚어서 그렇지 안 짚어도 아 당신 4월 달부터 하는 일이 안 된다. 정월 달에는 막 굉장히 막 할 것 같아서 벌렸어. 자기 생각이 막 될 것 같아. 근데 4월 달부터 안 돼. 그래갖고 이건 6개월은 뭐 지하명기는 막 태양이 땅속으로 지는 거기 때문에 막 이 급속도로 안 되는 거야. 바쁘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서히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4월 달부터 우리가 딱 집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럼 4월 달을 왜 집냐 하면은 4월 달 딱 집으면 이 식상이 망해지거든요. 식상이 망해진다고요. 그걸 우리가 거리 없어도 딱 보는 거예요. 사회초 가면 이게 망해지면 얘를 새를 그냥 확 쳐버려. 지금 상태로도 치고 있는데 4월 달 가게 되면 얘는 맥도 못 쳐. 그러고 이 나무가 병사지로 들어가 버려. 5월달 되면은 이제 이렇게도 봐요. 사지, 오지, 병지, 사지, 다 끊어지잖아요. 나무가 못 커. 그걸 봐도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월달까지는 그냥 버텨. 왜냐면 진유압을 얘가 묶어버려. 3월달에는 진유압을 묶어버린다고. 식상을 묶어버린다고. 묶으니까 그냥 버텨. 이 왕한 것을 묶어버리면 얘가 조금 덜 설쳐. 4월달부터는 막 얘가 왕자로 가버려. 아까 합은 합반이라 그랬잖아요. 합은 묶어둔다는 의미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삼합이 되게 되면 이거 그냥 완전히 막 왕자로 가버려. 그래 되면 이제 표가 나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과 충과 그런 것을 잘 봐야 역마도 볼 수 있고 다. 아, 아까 제가 나가구나 몇 월달에 이런 걸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정월달에 제가 시작할 땐 자기 같은 계절을 만나가지고 막 엄청 막 자신이 만만한데 남 보기에는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되는 게예요 이게. 그렇게 공망 이 사람이 보러 왔을 때 벌써 제가 공망이 되는 거는 너 돈 안 되겠다 이 소리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돈 안 되겠다 하는 거는 다 알아. 지하명이 깨가고 칠간산이 떴으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주역을 갖고 칠간산 지하명이를 했으니까 그것만 봐도 알아. 이거 벌써 땅이 그냥 해가 질 때 봐봐요. 그냥 팍 지지 그냥 서서히 안 진다니까. 이걸 빨리 지는 해래요. 지하명이 깨는. 근데 문제는 아야 안 되겠네요. 이까지는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위에 머리를 보고. 그렇지만 이거 어떻게 안 되는지 내막을 지금 까디비는 거예요. 언제부터 안 되고 어떻게 돼서 안 되고 이런 걸 지금 하는 걸 지금 보기 위해서 이 괴를 낸 거지. 위에 이 머리만 봐도 벌써 안 된다는 걸 암시한다니까. 중랑과 중랑끼리 만나갖고 어린 철없는 애들이 사업을 벌리고 그러니까 젊을 때 혈기 좋잖아. 막 하면 될 것 같다니까. 젊은 애들이 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면 될 것 같는데 또 새도 벌써 막 이 대를 하잖아요. 관이 막 실하잖아. 자기 관이 직업이잖아. 장사하는 사람은 사업이 자기 장사하는 자리가 직업이지. 근데 안 된다는 말이지. 이게 그게 이제 이 아까 해두극을 하는 관계에서 우리 해두극 공부하는 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해두극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뭐야 손이 저렇게 나왔다는 건 내가 착각을 하게 만든다. 내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손은 착각의 신이고 사직의 신이라고. 내 관을 사직시킨다는 말이야. 하는 사업을 안 되게 하는 거지. 그리고 제가 공망이잖아, 벌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해주는 건 기본이지만은 자기들이 묻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개를 보고 말을 해줄 수가 있어. 뭐냐면 이게 이제 관이 동했다고 육회에 동한 거는 병으로 치면 오래된 병이라 이 말이지, 이게. 에? 만일 이제 임목 같으면 이제 주로 뭐 간담 이렇게 봐요. 그러면 너무 술을 많이 먹느냐 물어보고 간담이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이게. 그리고 육회에 있다고 하는 거는 오래됐다 묵었단 말이죠. 사람이 병이 병으로 봤을 때 그럼 오래된 병이단 말이지. 오래된 병이 이 육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요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고 육회가 되면 이제 묵힌 병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약하고 이제 절지가 됐잖아 이게. 약하고 해독극을 시켰잖아요. 약하고 해독극을 시켰으니까 이 사람이 자기 마음 아픈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이게. 그런데 미월달이 오게 되면 여기서 미월달 이 사람이 4월달부터 막 되는 게 없어요. 에? 그러다가 미월달이 오게 되면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만해.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서 그만하는 괴야 이게.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못해. 돈도 안 되지만. 그게 스트레스 받잖아. 뭐가 안 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쵸? 현실로. 에? 자, 그럼 미월달에 왜 안 될까요? 이제 내가 혼자만 떠들게 아니라 좀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미월달에 왜 안 될까요? 미월달에 왜 힘들지요? 묘파? 왜 묘파? 6월달에 6월달에 묘파가 여기 어디 있는데? 묘가 어디 있는데? 아 저 초요에 저 새가 육현데? 이거 정월달 10달은 초요에 묘관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관이 왕해가지고 막 자신 만만하다니까나 10달까지는. 자 6월달에 못 견디고 그만두 몸 이렇게 괴로워서 못하고 8월달까지 못 가고 폐점을 한다 이런 이 괴인데 왜 6월달에 예, 저기 힘들어질까? 이게 거리 없어도 우리가 6월달을 놓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인월인데, 예, 우리 이제 머리 상상력을 좀 이때까지 많이 내가 혼자서 했으니까 좀 자기 나름대로 얘기 한번 해보시오. 막 틀리도 좋고, 막 잘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그래 자꾸 말을 하셔야 말문이 좀 터져. 저 왜 6월달에 그럴까요? 초생검을 하니까 관이. 아, 저 식상을 도와서, 네. 식상을 도와서. 잠이 천? 원이 천 다 되잖아요. 그거는 뭐 3월달, 4월달 뭐 다 안 좋지 뭐 그렇다 하지면은 내가 6월달 꽉 집었잖아. 우리가 사람들 손님을 상대할 때 그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몇 월달에 딱 집어. 이 근본 개가 안 좋다는 걸 나와서 벌써 알아. 그러면 사람들한테는 어필하려면은 몇 월달에 이래 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우리 말해봐요 또. 지금까지 내 얘기했으니까. 혼자 자꾸 설명하면은
계속 하게 되면 뭐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혼자 보라 그러면 집에 가면 한 개도 안 보인대. 그래서 저는 교육 방식이 자꾸 말로 시켜. 한 번씩 한 마디씩 해보라고. 그래야 그분이 어떻게 글을 봤다는 것을 이해가 돼야 내가 그걸 털어주든가 생각에다 보완을 해주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미월은요, 이 관을 입고시켜요. 네, 입고 그랬잖아. 이게 토생금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 묘는 6월 달에 또 이 묘미 합을 해서 관이 힘을 실어주잖아. 그죠? 에? 요것만 토생금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합작을 하잖아. 선생님 봐봐. 요것만 토생금 하는 게 요것도 효과 하철됐잖아. 하출되기 때문에 만약 선생님 의견대로 하자면 이 미호를 딱 놓고 그럼 얘도 도와주고 얘도 합작을 해요. 힘 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한다고. 이것도 이게 안 나왔으면 뭐라 나왔잖아.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인비 딱 입고 시켜. 그럼 관을 입고 시키버리면은 뭐 해? 아무것도 못 써먹지. 그러면 이제 유건만 왕해지는 거야. 내 관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내가 건강을 봤을 때 내 몸이 망가지는 거야, 이게. 내 몸이. 몸이. 그때는 미월이라고 하는 건 형료가 동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형료라는 거야. 그럼 형료는 뭐 해? 이거하고 합작을 하고 형료는 죄를 갖다가 자꾸, 죄를 갖다가 자꾸 밀어내는 걸 하는 게 형료가 하는 일이잖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